32.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그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히스기야 때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선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 더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이방 정도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뭐냐면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권이 생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북방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신난 거예요. 이거 뭐 남유다보다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후에요? 충성된 게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레위 지파들 배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그 모습. 그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누가 나타나요?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이 산헤립 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이제 쳐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침략에 잘 대처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왔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산헤립이 쳐들어올 때 유효적절한 방비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방비책. 대비책을 항상 잘 마련해놔야죠. 산성 이렇게. 근데 그걸 보고 그이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바꾸자 하여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런데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바꾸는데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사람들이 이 뭐야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 물건을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물을 공급받을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정수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생수를 배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 근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힘을 내는 게 있어요. 힘. 처음부터 아예 틀렸어, 뭐저 되겠어 하는 거하고 무슨 상황이 닥치면 그걸 이겨내려고 힘을 내는 거하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요.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방비랑 방비. 이 대한민국이 철통수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해안경비하고요. 이 시전선 경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들 다 통일을 했어요. 같은 민족끼리는. 근데 마지막까지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고집이 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신념이나 어떤 좋은 사상 간의 차이가 아니라 프랑스는 좌파하고 우파하고 공존을 합니다. 항상 토론을 해요. 장점이 있거든. 부자는 돈 버는 걸 알아. 또 가난 사람들은 그는 뭘 요구합니까? 분배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 좌파는 분배를 요구하고 그이 부자들은 성장하는 법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강대국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방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 모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뭐로 나오냐면 그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전쟁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부탁한 역대하 32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육체의 질병의 고통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 그 신방 갔을 때이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상병 하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뭐딴데 아프면은 그 밑에다가 막 바늘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바늘 통증 때문에 그게 사라져.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마음먹기 다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호들갑 좀 떨지 마라. 기도 좀 해라.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힘이란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싸운다고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운다고요. 자기들이 지금 전쟁 나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를. 자, 그게 이제 1절부터 그 8절까지고요. 그게 이제 그 히스기야의 대비책이고, 이제 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엄청난 위협과 회유가 오는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를 탁 다졌는데,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랑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부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여호수아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깬다. 이거는 심리전이죠.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랑의 손에서 건져내시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야. 니들 이제 목말라 죽게 될 거야. 목말라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산헤립이 12절 봐봐. 12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지성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심지어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죠.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꼬임 받지 말라. 믿지도 말라. 막 이렇게. 응? 그 이제 나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거야. 하고 이제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이게 교회도 심리예요. 교회도. 뭐냐면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금요 철야 때 내가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접하면서 6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입니다. 부목사를 세워.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그때 이제 그 저하고 정건희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둘이 이제 번갈았는데 뭐냐면 미래를 미래. 여러분 이그 6명이 나중에 60명이 되고 600명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나중에 금요철에 초청을 받아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네. 찬양단이 몇십 명이고 사람들이 꽉 차게 철학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심리야, 심리.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밖에 없네. 그리고 또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있네. 내가 붙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세거든. 내가 붙어줘야지.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16명이 32명이 되고, 이제 이렇게 붙는 그 심리가 있고, 아유, 2명 있으면 1명밖에 없네? 여기 1명밖에 없네? 나 오지 말아야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빼는 스타일이 있고, 힘을 더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힘을 내라, 힘을.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죠, 힘을. 언제든지. 그러면 안 돼도 돼요. 많이 이상하죠. 안 된 건데 돼요. 왜냐면 내 심리는 이미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부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당했어요. 한 사람 빼고. 감방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럼 인생 뭐예요? 예? 길 가다가 강도한테 칼 맞아 죽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인생들 끝났다고. 그게 무슨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겨서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가 이겨야 돼, 심리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회방한다고 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회방한. 이거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망하다, 말하다, 정돈하다, 현혹하다 이 말이에요. 회방. 그 회방이라는 걸 가서 막 누가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 말. 말. 회방이라는 게 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우리 그 2주에 찬양도 했잖아요. 오후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딱 쓰시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그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24절부터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24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버려요. 봐봐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2절 보셨는데 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냐? 원인을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았는데 보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가다 이게 마지막 자기 선조들이 했듯이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아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왜 교만해지냐 27절에 히스기야가 부합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이 그릇들이 막 창고가 창택하고 엄청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통이 주니까 교만하면 31절 봐봐요. 근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가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왕조가 아수르에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뀌잖아요. 이 바벨론으로 바뀌는 시점에 이 바벨론에서 여기 이제 전쟁을 했고 여기 사실을 보내. 그 아수르는 전쟁을 했고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계를 떠나시고 그 심지어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전쟁 승리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이 교만했고 아 내가 이제 이걸 자랑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영적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수 없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라고 괜히 또 이제 옛날에 우리 여기 뭐문 대표랑 국회인데 이 사람 자세가 아우 영재님 반갑습니다 이렇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우리 폼이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은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한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이 뭐냐?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시험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데 근데 마지막 모습을 봤잖아 아들이 그게 누구냐? 33절 끝에 봐봐요. 므낫세. 천하의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대가 바뀌어도 므낫세의 악행을 잊질 않아. 얼마나 나쁜 놈이었으면. 자, 그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아수르의 그 산내립이 막 침략을 해왔지만은 이제 히스기야는 방비를 잘했죠. 그리고 마음을 다 잡았죠. 그리고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까지 잘했죠. 그리고 이제 그이 모욕적인 말로 사람들을 회유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을 잘그 하나로 뭉치게 해서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도 많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암튼 히스기야가 산내립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막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 좀 짤막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막 벽을 대고 막 기도하다가 그 자기의 연수가 길어지게 나오죠. 이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데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교만한 것 때문에 참 그게 이제 마지막에 교만 때문에 못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믿고 힘을 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은수 집사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 여러 성도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늘다 승리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복락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혹시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실 목사님 사모님 아이고 우리 괴산 때 오늘도요 괴산에서 여기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저좀 아, 알겠습니다.